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기아고요. 오늘 주가 2.6% 밀려서 마감이 됐는데 어제 일단 좀 은봉이 나왔죠. 배당락의 영향을 좀 받았고, 근데 확실히 어제는 시장이 하방 압력을 같이 만들면서 매도로 나온 물량들이 추가로 기아의 그 하방 압력을 키워준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11만 5천 원을 지켜주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리고, 오늘 음봉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반등 포지션에 있지만, 현대차가 양봉을 보여줘도 기아가 음봉을 보일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현대차는 일단 주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지금 기아랑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방어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는 내일 이제 오늘 그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둘이 대부분 이제 양봉, 음봉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긴 하는데 어차피 하단으로 찍을 가격이기 때문에 찍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만 5천 원이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 오늘 외국인은 일단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의 매도가 뭐 여전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기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매수가 좀더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코어를 잡아주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15만 주, 기관 쪽도 연기금 보험 투신. 그러니까 메인 애들이 지금 다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기아는 내일 이 정도의 포지션을 좀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외국인이 뭐한 10만 주, 그 다음에 뭐 보험투신 연기금 합쳐가지고 매도량을 좀 줄여야겠죠. 지금 얘네 셋만 해도 거의 20만 주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 10만 주 이하로는 좀 낮춰주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외국인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크게 힘을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FOMC를 앞두고 있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 FOMC를 기점으로 방향을 꺾어왔기 때문에 FOMC가 주는 부담감이 오늘 같은 날은 대부분의 종목들에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경계심이 조금만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매도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는 일단은 내일 뭐 양봉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베스트긴 하겠지만,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이 음봉 캔들 몸통 있죠, 여기를 채워주는 양봉만 그게 1%든 2%든 아무렇게나 보여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개파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1만 원까지는 그냥 가격이 열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FOMC가 어차피 뭐안 좋은 경우의 수가 나와준다라고 해봤자, 뭐 금리 인하를 세번 할까 두번 한다, 금리 인하 6월에 안 하고 좀더뭐 8월로 확률이 좀더 올라갔다 이러면은 약간의 그 실망감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그치만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을 바꿀 거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기아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 하단 라인, 지금 조정을 아래로는 잘안 받았거든요. 가격적인 조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윗라인 13만 원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한번 주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변수가 하나 나왔죠. 참전. 기존에는 하이닉스만 가지고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이제 현대 기아 가 같이 이제 힘을 좀 보태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삼전이 그냥 혼자 막 4% 5% 올라 버리니까 딱히 현대기아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코스피 빨간불 유지하는 게 됩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만 해도 시가총액 차이가 4배 정도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삼전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맨 처음에 이 고점 돌파는 자동차 코스피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릴 때, 그때는 자동차가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바톤을 삼전이 이어받을 확률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힘들거든요. 물론 삼전이 쉴때 누군가가 다시 한번 그 커버를 해주고 해야겠지만, 지금 일단 기존의 주도권은 저는 현대 기아가 지수 주도권을 가장 좀 강하게 잡고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전이 주는 변수는 내일 우리가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뭐 FOMC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존에 만들어졌던 어떤 순환식의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긴 하겠죠. 반도체 올라가고 자동차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가고. 다만 메인 종목이
이제 바뀌는 거. 그거는 주가 강세에는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FOMC 결과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굳이 우리가 뭐 예측해가지고 미리 움직일 필요도 없었고, 내일 기아는 일단 11만 5천원 똑같이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최대한 전환을 시켜놓고 마감을 해야 됩니다. 하단으로 개파락, 11만 5천원 이하로 개파락이 나오면, 11만원 찍은 다음에 차라리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 들어와 줘야 됩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프로그램과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는 창구도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들락날락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매도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흔히 메이저라고 하는 그 메이저 외국인 친구들이 힘을 좀 써줘야겠죠. 그래서 방향이 어차피 전환이 된다라고 해도 내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들이 빨간불을 보여주는지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등록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해도 단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좀 지루하신 분들은 저희 단기 종목들 한주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진행하니까 같이 매매하시면 내가 하는 종목이 조금 밀려도 뭐 멘탈 데미지 입지 않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겠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